하얀 별빛이 내리고 이 거리도 흰 옷을 입고 있죠. 이 길 끝에 그대가 보여. 안녕하세요, 멜로키친입니다. 안녕하세요, 딥크런치의 현오입니다. 제가 매달 먼슬리 멜로키친으로 음원을 내고 있는데요, 여기 계시는 딥크런치의 현오 분의 목소리랑 가장 잘 어울릴만한 노래를 12월에 만들었거든요. 웃음 지며 네 손을 슬쩍 잡고 마음이 닿도록. 멜로키친님께서 겨울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포근한 따뜻함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의견도 많이 여쭤보고 서로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는 가사도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음원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현오 군의 마성의 목소리, 진성과 가성과 이 모든 성역을 넘나드는 이 목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, 정말 들으면서 감탄에 금치겠습니다. 우선 걱정이 처음에는 많았는데요, 아무래도 혼자 녹음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싶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, 멜로키친님께서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. 디렉을 엄청 알아듣기 편하게 먼저 피드백을 해주시고 컨디션을 챙겨주시면서 이어져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녹음을 끝내셨던 것 같습니다. 12월 17일에 나오는 곡이고요, 제목은 그해 겨울 우리라는 곡인데,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정말 그 겨울에 이제 연인 간의 사랑과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, 중간에 색소음 잠깐 나오는데, 정말 이건 12월에 정말 가장 어울리는 노래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기깔납니다. 여러분 한번 더 들으세요.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들었다는 거잖아요. 한번 더 들으러 가세요. 지금까지 멜로키친 딥크런치 현오였습니다.